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창세기 31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림자로 묶어둔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그림자로 묶어놓고 살았습니다. 77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로 묶어놓고 살고 이제 그림자를 불러서 진짜 영접하여 20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마음을 여니 좋은 부인도 얻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20세겔로 마음에 안 들지만 두 번째 부인은 천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두 번째 부인, 첫 번째 부인은 유대인, 저와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부인하고 라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천세계를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몸값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천세계씩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상절이라고도 그럽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일궈가는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의 근거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비유인데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1절 여러분 가족들이 임박한 종말을 맞이했는데 개인 종말을 맞이했는데 추수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마귀는 계속 쫓아와서 불평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한 7번 정도는 유혹하다가 8번째는 떠나가요. 왜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세 번째는 종말에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교회에 그득그득 전도를 해서 나는 몇 명 전도를 했나. 추수감사, 그죠? 여러분, 덜에 심은 것이 추수감사가 아니라 덜판의 기질처럼 살아가는 사납고 흉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정의의 인격이 임하여 지정의의 인격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겸손한 사람은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조차도 겸손한 사람 만나면 좋아합니다. 자기를 알아준다고. 여러분, 누구든지 내 사장 알아지면 그 앞에서 무장해제가 되어줘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독수런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장해제가 되어져서 연약한 여자 가슴에 무릎하게 머리를 박고 나의 인생은 실패했는데 당신 만난 것이 성공이라고 하면서 펑펑 울어댑니다. 시편 126장에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여러분 자식 인생까지 고장난 시계처럼 고난받고 눈물 흘리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다 흘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모난 인격을 닮아서 고생하는데 저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회개하여서 죄의 대가가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장 5절 6절 갈라디아 6장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추수감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세상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가치관이 아직도 세속적인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를 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림자로 묶어둔 세월, 어떤 분은 상담을 수십 년 해줘도 그림자가 되어져서 내 속에 꽉 들어와서 심장에 들어와서 피가 바꿔져야 돼요. 어떤 분은 무슨 말을 해주면 분노의 피가 생겨져요. 여러분, 분노의 피가 생겨지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예수님 피가 생겨지면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내가 희생해도 내 것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아요. 감정 사이클을 사랑으로 맞추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로 묶어놓은 세월 10년, 20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여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다 믿음입니다. 꼭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해로 들어갑니다. 17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자식들과 함께 떠나갑니다. 이때 큰아들 나이가 13살입니다. 막내 요셉이 6살입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려니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우리가 강해로 가죠.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며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여기서 드라빔은 에트할테라빔, 정관사 단모마 명사 남성 복수, 원형은 테라빔인데 편안하게 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타라프라는 편안하게 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세상생활도 편안하게만 드라빔을 섬기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라고 그랬죠? 가족 우상 숭배 신앙, 가족 주의. 그래서 지금 드라빔은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드라빔은 가족 생산, 가족 재산을 상속받는 호주 드라빔은 사람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라반의 드라빔은 조금 왔어요. 그래서 몰래 훔쳐다가, 이제 여러분, 나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생활하다 보니까 아기를 늦게 낳은 거야. 응? 이 시간에 믿음 있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만 늦게 낳느냐? 기업도 늦게 낳아요. 응답도 늦게 받아요. 순종도 늦게 해요. 왜요? 야곱을 만났으면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야 돼요? 안 바뀌어졌어야 돼요? 바꿔줬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드라빔을 믿어요. 어떻게 살길 원해요? 사명감당 안 하면 편안하지요. 헌금 드라면 어떻게 되지요? 편안하지요. 그러면 드라빔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드라빔 신앙을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훔쳐다가 그냥 말 안정에 얼려놓고 내려오라니까 안 내려온다고 그래요. 생리해서 저 못 내려가요 아빠, 그럽니다. 여러분, 이유를 대지 말고 신앙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트 알레 라핌, 그죠? 가 계신 드라빔을 아셰르 레아비하, 그의 아버지 가게 신 드라빔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훔쳤다 이 말입니다. 와이크노브, 도둑질하였다. 에이? 계속용법 접속사 동사 갈령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와티 그나브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칩쓸려 가다, 몰래 가버리다, 이게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휩쓸려 가면 도둑질에 간 거예요. 뭐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소문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주의, 그랬대더라, 그죠?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응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죠? 꼭 성경을 믿고 생활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둑질에 가다 돌연히 어떤 것을 휩쓸려 가는 바람. 그죠? 생각이 슬쩍 스쳐가요. 고전 시부려. 그죠? 생각이 슬쩍 스쳐가서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자기를 자책하거나, 그러면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훔쳐간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것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감정에서 결정해요. 징그러워 그러면 징그럽습니다. 에 그냥 좋은 소리로 듣자 그럼 좋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쓰라고 그랬는데 답만 쓰면 여러분 합격하잖아요. 알려주는 사람 기질은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어? 내가 기분 나빠서 답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로 갑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서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왜 가만히 떠납니까? 라반을 새겨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새겨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이 독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라반이 독스러운 사람들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아, 저 오죽자는 야곱도 나는 왕이고 쟤는 그냥 천박한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 편의 선자예요. 저 사람은 편안하게 드라빔 편의 선자예요. 그래 물질만 쫓아가요. 좋은 것만 쫓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야곱이 향기를 품고 살아가면 상담을 했어야 돼요. 여보게 사위. 어떻게 하면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나? 나도 가계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에? 어떻게 가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이 그노브 떠났더라. 야곱 에트 레브. 그죠? 레브. 자, 떠났더라. 이 말은 이제 여러분 결단할 때는 아무보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 결단해야 돼요. 누구하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간섭해요. 고민을 오래 하면 마귀가 간섭해요. 에? 세속적인 말로 너 그거 호구야. 그래요. 에? 여러분 단순하면 유익되는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어둠의 권세가 오면 하나님이 방어를 해줘요. 지혜를 줘서. 왜요? 택한 백성이니까. 에? 야곱이 가만히 떠난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떠난 건 뭐냐? 직역하면 마음을 훔쳐가다. 에? 마음을 속이다. 에? 마음에는 가만히 떠나야 돼요.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면 다 뺏기게 생겼거든. 에? 왜요? 군사는 라반이 더 많아요. 야곱은 그냥 식솔에다가 양 털 깎는 종업원 몇 명이에요. 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빠져나올 때 얼른 나와야 돼요. 그 나쁜 생각에 오래 있으면 가난한 마귀가 얼굴을 확 잡아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안 해요. 에? 가족도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에?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가만히 합시다. 가만히 떠났다니까. 직역은 야곱은 속였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훔쳐갔다. 다투지 않았다. 마음과 다투지 않았다. 마음을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속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막 마음에서 시끄럽게 하면 마음을 속이고 얼른 나와야 돼요. 에? 왜요? 지도자를 막 뭐라고는 그게 들어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의심을 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럼 얼른 시끄러운 걸 나와야 돼요. 그걸 계속 있으면 누가 손해예요? 라반한테 붙잡혀요. 라반이 누구예요? 또 용광로 속에 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과거의 연단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이 시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역은 가만히로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 보니까 마음으로 번역되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예.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이니까 그동안에 잘해준 것도 있었겠지요. 그런 걸 잊어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해준 것도 있겠지요. 그걸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연계형이니까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과거에 편안하게 사는 거는 드라빔을 의지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시간에 돈 벌고 헌금 드리는 거 조금 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드라빔을 의지한 거예요. 이 시대는 돈이 드라빔이에요. 돈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해요. 에? 원형을 레브, 베바브, 라바브의 소리 됐습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모든 영적인 기능의 소리 됐어요. 모든 영적인 기능. 마음은 모든 영적인 기능인데 이거를 마귀가 와서 그대로 써요. 예수님이 오면 창조고 마귀가 오면 파괴예요. 관계도 파괴하고 가요. 언제 봤냐고. 에? 그리고 떠날 때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들다, 깨닫다, 사고방식, 행동양식, 부사로서는 다정히, 뜻대로, 담대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뜻이 들어오면 담대해져요. 담대한 건 뭐죠? 언약을 믿고 미래의 언약을 믿고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뭐 준다고 쓰면 이미 준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 애기야. 근데 애기 이미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한테 안 줘요. 내 자식이 조금 덜 똑똑해도 내 피니까. 그러면 주신다고 했으면 그거를 미래 거를 현재로 갖고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 때 주세요. 뜻을 알 때. 예? 방탕하게 사는 자식에게는 상속을 안 줍니다. 왜요? 순식간에 다 허비해버리니까. 마귀한테 한 번 조금은 그냥 떠나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에? 자, 그래서 뭘로 바뀌는가 봅시다. 이제 심장, 심령, 전심, 뜻, 지능, 지혜, 생각, 가슴,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기능을 하면 다정하고, 그죠? 다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쌀쌀 맞은 사람 좋아해요? 다정한 사람 좋아해요? 내가 비록 쌀쌀 맞아도 상대방은 다정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죄는 확 혼날 때도 나가지만 다정하게 얘기해 줄 때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떠났다 이제. 가만히 떠난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감추고 떠난 건 거예요. 다정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감추고 떠나간 거예요. 이제 떠나가다 와이 근어부 계속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령 미완료 남정 3인칭 단수 이제 그때의 추억들은 다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추억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다가 실패도 부유하게 살 때 이런 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뭐냐면 가나부 동사 갈령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떠날 때를 알아야 돼요. 나의 안에 있는 마귀 그를 내쫓는 게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마귀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마귀 생각은 긍정 오는 것이 없어요. 늘 부정이에요. 그죠? 원형은 가나부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돌연히 어떤 것을 휩쓸고 가는 바람.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요 기질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했다. 내 요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에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에? 여러분 믿음도 노력해야 되는데 귀신의 영 갖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마력수가 세지는 거예요. 에? 에. 돌연히 어떤 것을 입술고 가는 바람. 바람이 뭐죠? 루아흐 영입니다. 루아흐 소원입니다. 루아흐 성품입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는 루아흐가 성품으로 번역됐어요. 몰래 가버리다. 선수치고 기만하다.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근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뭘로 보니까 되느냐. 몰래 가져가다. 속이다. 도둑질하다. 빼앗아가다. 끌고 가다. 도망가다.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도둑맞다. 불러가다. 투절, 호세서 4장 2절. 투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걸 투절이라고 그래요. 궁중죄로 기록했으니까.
하알림이, 하알림이, 알벨리, 라반의 마음을 그가 그에게, 그러니까 그 아람 사람, 아람 사람, 그죠? 아,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정관사 장모마, 아람 사람 라반. 그러니까 정관사 장모마니까 아람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요, 고쳐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아람이에요. 장모마니까 이건 평생이 평생. 그러면 여러분, 교훈은 꼭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현재도 못 고쳤으면 미래도 안 고쳐져요. 이게 장모마야. 저는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모마냐 단모마냐. 어? 구약에는 아주 냉철해요. 신약에는 단모음, 장모음 이런 게 없어요. 어? 그러면 이 아람 사람은 구원 바깥의 사람이야. 거기서 살다가 고치지 않고 드라빔만 믿다가 딸도 뺏겨, 사위도 뺏겨, 다 뺏겼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열지 않으면 다 뺏겨요. 마음 여는 사람한테 다 물어줘요. 에? 여러분, 애기들이 이쁜지도 하면 좋아요. 미운지도 하면 좋아요. 그죠? 고양이도 예쁜지도 하면, 요즘은 애기가 없으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인기입니까? 불빛만 이렇게도 스무 마리가 그냥 애기 그 고양이 스무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눈빛. 에? 여러분 예배될 때 눈이 팍팍팍 빛나고 죄정하고 교제를 나누고 천사가 중계방송하고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갖고 그래 그래 이렇게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 자, 정관사 장모마 인종표시, 인종표시 명사, 원형은 아람입니다. 아드몬에 수혈됐습니다. 높여지다. 높이 올려가려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이 누굽니까? 셈의 다섯 번째 자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갈 수 있는 장모마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확증이 필요하지만 이 확증은 항상 계약서에는 상대방 도장도 찍고 나도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간인이 필요해요. 페이지수에다가 상대방하고 나하고 같이 도장을 찍어요. 믿음은 쌍방간이에요. 쌍방간. 왜요? 사기칠 것 같으니까. 그죠? 여러분, 마귀는 와갖고 우리한테 사기를 쳐요. 그 정도 신앙생활에도 구원 받는다고. 교회는 다 똑같다고 통일교 가보세요. 에? 여러분들. 그래서 궁궐로 유래가 되는 거죠. 그저 세속적으로 잘 살고 누구 누르고 올라가고 이렇게만 하려고 하면 구원 바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를 비우지를 않으니까. 그것만 고치고 그것만 순정하면 순식간에 다 하나님 해준다고 해도 안 고쳐요. 그럼 누구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신체적으로 사인을 주는 것은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어디가 아플지를 알아.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주님 뜻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귀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에? 장모마예요. 그러고서도 높아만 질라고만 그래. 여러분들, 예? 회개하면 다 깨끗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알벨리, 아니하고, 그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알리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부정부사입니다.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그죠? 고전 히브리, 원형은 벨리입니다. 고전 히브리 가면, 달아, 헤어져, 없어지다. 않는다는 것이, 예? 그럼 계속 말했는데 달았어, 벌써.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벌써 안타까워서 얘기를 했는데 벌써 없어졌어. 응답이 없어졌어. 응답이 없어졌어. 응답은 아나 응용마다에서 이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어찌게 쫓아다니면서요. 아, 요건 요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알아서 살아야 됩니다. 응용하는 게 뭐죠?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한 번 쉬다가 아이고 숨 안 쉬어지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가 죽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호흡 하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내 영혼이 죽고 내 재산이 죽어요. 그 다음에 경작하기에 부적합하다. 소들이 지쳐있다. 존재하지 않다. 무가치하다. 이제 아느니까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가 떨어졌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얘기해 줬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그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냥 도구야. 도구. 그 사람 구원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여러분 구원은 성품이 좋으면 구원 받아요. 어?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모, 파괴. 이사야 38장 17절. 신앙이 마귀가 와서 소모를 시키면 안 했다고 그래요. 에? 헛된 생각이 내 신앙을 가져가요. 여러분 내가 왜 순종이 안 되는가? 너 순종 안 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갈래?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아갈래? 순종은 여러분 미래의 언약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순종이. 성경은 다 미래 언약이지 현재 언약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이지요. 그죠? 그 다음에 실패, 결점, 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도 해도 실패해요. 안 한 거로 치니까. 근데 나는 육신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지도자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아. 지도자의 마음은. 그죠? 여러분들. 그게 결점이 되고 없을 무자가 되어집니다. 장세기 31장 20절. 그래서 뭇뭇이 없다. 뭇뭇하지 않는 점에서 뭇뭇하지 않다. 실패할 때까지. 그러니까 실패할 때까지 불순종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언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첫 번에 순종하면 이게 빨라져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뭇뭇하지 않다. 그래서 아니하고 부정부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가치관이 부정적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노력해야지요. 이래. 여러분 준다면 주는 걸 믿고 가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노력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온다는 거예요. 에? 그럼 저를 어떻게 할래? 야 내가 전능자가 아니냐. 여러분 애기들이 애기 신앙을 해요. 이게 뭐야? 저기 이게 뭐야? 요까지도 못 붙여. 아직 거기까지 발달이 안 됐어. 나 내 급한 것만 하래. 배고파. 배고파 요까지 가려면 중학교 가야 돼요. 아니하고 학기들로 키 보레 아르 후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말하지 말고 얼른 나와야 돼요. 마귀의 편안함은 감정입니다. 한번 내질러 보세요. 그 순간은 편안한데 기도할 때 자꾸 양심에서 뭐가 올라와. 에? 그래서 그랬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에? 에. 자 오늘 보면 말하지 않고서 직역은 의역은 그 거치를 그랬습니다. 동사 시필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그 거치가 뭐예요? 거기서 일했던 그 자체를. 그죠? 그 직역은 말하지 않고서입니다. 동사 이필 완료 남성 3인칭 단수니까 그 야곱이 야반에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원형은 나가드 고전 히브리에 가보니까 말하여 수수께끼를 풀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수수께끼를 다 풀어줘요. 그건 이게 문제네. 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감추고 답만 알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환경의 문제가 다 풀어져요. 너한테 주려고 묶음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환상이야. 황금 보자기로 많이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가져가요. 아무도 없어. 그게 난가? 어? 가져가고 있어 지금요. 마음 열고 이 시간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지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미리. 그죠? 그래서 눈에 잘 띄게 하다. 여러분 거치는 눈에 잘 띄게. 그래서 예배드릴 때 눈에 잘 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멘이 뭐예요? 예수님 저요. 예수님 저요. 복받을 저다. 저요. 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뭐 속으로 하면 됐지. 여러분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 에.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나님은 다 좋아해요. 사람이 돈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돈도 좋아하시고 돈 엄청 찍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최고 좋은 서비스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 살아있을 땐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두다, 보이다, 나타나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아끼드로우니까 말하지 않고서. 말을 해야 응답을 주지. 에? 말을 해야. 에? 말을 하고 하면 앞에다 둔다는 거예요. 응답을 다 앞에다 두고 보이고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에? 시필령은 빛 가까이 가져오다. 빛 가까이 가져와 보이다. 이게 나 기드라는 지도자는 나 가제술이 됐잖아요. 지도자 앞에 다 가지고 오면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도자 말을 하면 정직하게 말을 하면 디렉투스 정직이 뭐라고 했어요? 신의 오른손. 에? 정직한 기도가 신의 오른손인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다 결제를 해줘요. 너 건물 내놔. 어떻게 올 거예요 이거? 근데 워낙에 조그마한 거 안 믿어진가 큰 거는 더군다나 안 믿어져. 이 시간에 큰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고백하다. 고백하다 나오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찬양하다. 호팔 미완료 부정사. 호팔은 강압 신적 수동형.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아프니까. 아프면 말하게 돼요 안 돼요? 의사 앞에 가면 말을 하게 돼요 안 돼요? 왜 하죠? 그죠? 내가 이거 안 되면 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야.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불편한지 내가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아람 사람으로 장모마로 가난하고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깨닫기 바랍니다. 에? 말하여 지다. 룻기서 2장 11절. 말하여 지다. 룻이 보아스로 들어가도록 말하여 졌잖아요. 보아스에게 말을 하게끔 만들고 룻에게 말하게끔 만들었어. 왜? 룻은 두 번 세 번 시집간 사람들이고 보아스는 총각이니까 강하게 하나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에? 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이 거치가 예언하다. 이사야 48장 14절. 풀어주다. 사사기 14장 14절. 가르치다. 사무엘상 9장 18절. 일러주다. 사무엘상 23장 11절. 지적하다. 욥기서 17장 4절. 로키 보야르후. 요것만 하고서 마칩시다. 로키는 여러분, 로는 절대부정부사라고 했죠. 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이 안 됐네요,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은혜성에 번역이 안 됐어요. 예. 포케루, 아르후, 이것도 번역 안 됐어요. 도망하기, 후, 그가. 그죠. 그가. 자, 도망하다 합니다. 동사, 갈령, 부정사, 절대형. 원형은 바라흐. 고전 11에 가보니까 악, 자루, 손잡이, 막대기. 그래서 악을 자루에 담아가다. 그죠?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도망가고 교회에서 도망가면 다 악을 자루로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악은 뭘로 번역했어요? 라는 재해, 고난, 연단, 고통, 손해, 환란 이런 거로 번역됐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사인이었기 때문에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갔기 때문에. 여러분 허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잖아. 에? 이중적으로 음성을 들으니까. 아니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오니까. 에?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순종하면 돼요. 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삐뚤어진. 이게 도망가는 게 삐뚤어졌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네? 성격이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아니 답을 가르쳐주면 모르는 서브젝트가 아멘 해야지. 예? 여러분 응답은 분석하면 마귀가 그 순간에 옵니다. 이 소리를 왜 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했겠어요? 복 주려고 그래. 복을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최종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줘도 줘도 어떻게 돼요? 남아요 여러분. 샘솟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하다. 느리다. 여러분 금방 오면 얼마나 좋아. 뭘 그렇게 늘려. 그 다음에 도망하다, 도피하다, 미치다, 달려가다, 떠나다, 신속하다, 쫓아내다.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림자로 묶어둔 세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있은 예수님 뜻을 영접을 했다면 영이 자라나면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 하이마타 예수님 피를 통하여 저도 여러분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에 묶어놓은 걸 현재로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 하늘나라 상속자로 세워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